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여기 논에 나왔는데요. 그 논뚝에 가막살이가 많아요, 여러분. 물어보셨잖아요. 논뚝에 있는 것들 가막살이 많냐고. 맞거든요. 근데 여기 논인데 지금 다 모내기들을 했는데 인원은 아직 모내기도 안 했네요. 풀이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제초제도 안 뿌렸고 안전한 곳 같아요. 근데 가막살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여기 다 가막살이에요. 저기까지. 이거 나물 맛있잖아요.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이거 미나리 향 나면서 고추장 무침하면 진짜 맛있어요. 저 좀 뜯을 거예요. 가막살이 나물 뜯어다가 오늘은 밥 좀 비벼 먹어볼까요? 와, 되게 많아요. 이거 다 가막살이에요. 저 매일 식재료 구하러 마트로 안 가고요. 들판으로 나와요. 들판에 나오면 금방 식재료 구할 수 있어요. 와, 가막살이 맛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얼른 나가보세요. 요즘 한참 나와요. 정말 많아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굉장히 많죠. 조금만 뜯어도 한 접시거리 되니까요.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와, 이 뜯을 때 향이 미나리 향 나요. 한번 제가 맡아볼게요. 향이 아주 끝내줘요. 금방 한 접시거리 뜯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완전 논에 다 깔렸어요. 저거 다 가막살이에요. 저 논에 있는 거. 여기도 이거 다 가막살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이런 거 시장에 내다 팔면 좋겠다. 왜 이런 건 상품화를 안 하는 걸까요? 맛있는데. 오늘 메뉴는 가막살이 비빔밥이네요. 아, 여름이라 맨날 비빌 일이 생기네요. 비빔밥거리가 너무 좋거든요. 밖에 다니다 보면. 아, 향 너무 좋아. 뜯을 때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금방 뜯었죠? 아이고, 이거 비빔밥 충분히 해먹죠? 가볼게요. 가막살이 들어갑니다. 오늘 비빔밥 먹는 날이에요. 가막살이 비빔밥. 전 비빔밥 할 거는 푹 삶아요, 부드럽게. 그래야 맛있거든요. 아유, 와, 이 갈색물. 여러분, 가막살이 데칠 때 굉장히 진한 갈색빛 물이 나왔잖아요. 헹구면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나물 드시기 불안하시면 데쳐서 헹궈서 이렇게 잠깐 30분 정도 담갔다가 나물로 활용하세요. 저는 계속 먹어도 괜찮은데 혹시 불안하시면 좀 담갔다가 조리해서 쓰세요.
먹기 좋게 잘라서 부칠게요. 송송. 대파, 마늘, 소금 조금, 매실도 조금, 고춧가루, 고추장, 깨, 참기름. 아이고, 어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어떡해. 우와, 참기름 반복됐네. 참기름 많이 넣으면 맛있죠, 뭐. 오늘 가막살이 비빔밥이에요. 어이, 가막살이 너무 많은데? 좀 덜어야겠다. 계란도 올려야죠. 제가 스크램블 에그 했어요. 가막살이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들나물들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셔요, 여러분. 이거 가막살이 비빔밥인데요. 제가 데칠 때 물이 굉장히 진하게 우러났죠? 그것도 조금 불안하시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활용하세요. 저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조금 떴어요. 조금. 저 살 빼야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오려면 조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볼게요. 가막살이 비빔밥. 처음이네요, 이거. 비비진 않았죠? 그냥 먹어봤죠? 이거 진짜 미나리 향이에요. 이 가막살이가. 어찌 이렇게 미나리랑 비슷하죠? 향이? 와, 신기해. 와, 진짜 비슷해요, 미나리랑. 계란도 같이 먹어줘야죠. 비빔밥 하실 때에는 나물을 좀 푹 삶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뻣뻣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삶으면 더 맛있어요. 와. 계란을 많이 올렸어요. 낮에는 영상 찍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밥을 먹어요. 근데 요즘 저녁은 거의 조심해서 먹고 있거든요. 조금 빠졌어요. 조금. 700g. 제가 들나물 공부하면서 정말 비빔밥 원없이 먹어보네요. 솔직히 들나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나물 무침, 나물 볶음, 된장국, 비빔밥, 그리고 뭐 목나물도 만들고 하긴 하는데 비빔밥이 제일 만만해요. 제가 들판 나가보니까요, 가막살이 나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잡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해서 한번 음식으로 활용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향도 좋고 상큼하니 맛있어요. 그냥 한두 번 드셔보셔요. 여러분들 산책 나가보세요. 가막살이 요즘 엄청 많아요. 금방 뜯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